네, 유치원이나 학원 통학 버스는 해당 기관 소유의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실상은 개인 차량 기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교육기관을 중개하는 업체들이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으면서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용 승합차를 운행하는 기사 A씨. 학원과 운전기사를 이어주는 전문 중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학원에서 받는 한 달 급여는 250만 원 남짓. 업체 측은 중개 수수료라며 월급의 40%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소개비 100만 원 줬거든요. 그럼 150만 원이야. 보통 한 6, 70km 뛰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이 이렇게 갔습니다. 한 10만 원꼴이다. 또 다른 중개업체입니다. 급여의 10%를 선불로 받고 매달 급여의 3, 4%씩 떼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회원비죠, 회원비. 100만 원에 3% 수수료 회원비를 받는 걸 갖고 그거를 5만 원에 받는다 하는 거는. 어린이집과 학원 상당수는 버스 구입비와 기사 채용 부담을 이유로 통학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상황. 전국 학원연합회는 통학 차량의 70% 이상이 개인 차주의 지입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일감을 독점하다 보니 건건이 계약하는 기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에도 중개업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면은 무슨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빨리 구해주니까 속에 쓴다는 메모 하에 너무 통기치하던가 아니라 너무 걸리시던데요. 업계에서는 통학 차량이 어린이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학원과 기사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공공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고유가 속에 높은 수수료 부담까지 통학 차량 운전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